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학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박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스포츠 아일랜드 경영지원부에서 주임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의 직무를 소개하기에 앞서 스포츠 아일랜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아일랜드는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산하의 종합체육시설인 수원 월드컵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스포츠 아일랜드에서는 약 1만 명의 이용객과 국내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스포츠 아일랜드 운동 종목과 시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부터 4층까지 총 104개의 타석이 있는 골프 연습장, 그리고 친환경 해수풀 수영장과 스킨스쿠버가 진행되는 다이빙풀, 넓은 규모와 쾌적한 환경의 헬스장, 최신 기구와 고객 맞춤 레슨이 가능한 필라테스룸, 그리고 GX룸이 있고요. 스쿼시장, 스피닝룸, 마지막으로 스포츠 아일랜드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운동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까지 갖춘 말 그대로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스포츠 센터인 스포츠 아일랜드는 다양한 운동 종목과 다수의 회원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회사 내에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기업과 고객 간의 접점에서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안내팀, 시설 유지 관리 업무의 시설팀, 또 스포츠 센터의 회원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화를 담당하는 미화팀, 운동 지도와 안전을 담당하는 종목별 지도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와 운영 전반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하는 운영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부서 가운데 저는 스포츠 아일랜드 운영팀에서 인사총무, 고객 관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사관리, 급여관리, 노무관리, 근태관리, 자산관리 등을 주로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사 업무는 경영지원 직군에 속하면서 회사의 비전과 미션의 근간이 되는 사업 또는 경영 전략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영위하는 사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회사 전체의 전략과 각 부서들의 요청과 목표를 수용하여 인력 계획을 세우고 경영 목표와 사업 전략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각 부서에 배치한 후, 추후에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인적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 창출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합니다. 인사 총무의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 판단력, 조직 분석 등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관계 법령 및 경영 전략에 따라 맡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능력과 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 이해, 회사의 흐름을 읽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할수 있는 통찰력과 또 다양한 문서를 다루기 위한 이제 OA 능력 같은 부분들과 사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무적 지식 또한 해당 직무로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역량과 능력들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모든 역량을 갖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역량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습득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현 직무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 직무의 장점은 회사 운영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파악할 수 있고 행정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규 직원이 저와 같은 인사총무 업무를 거치게 된다면 다른 사업부에 가더라도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총무 직무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기보단 스포츠 아일랜드의 직원으로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 헬스를 한다고 했을 때 헬스장에 도착하기까지가 운동의 반이라고 할 만큼 운동을 하는 장소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아일랜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퇴근하고 최단 시간, 최단 거리 내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자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현 직무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업무 자체가 반복적인 부분이 있고 인사, 노무, 급여 이런 관련 업무가 직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를 바탕으로 이런 회사 내 정책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 준비생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바가 아니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은 지식을 지혜로 바꾼다는 말처럼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가족, 친구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취업 후에 다양한 직종, 다양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쌓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많은 경험을 통해 사회, 뭐 문화에 대한 이런 시야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스포츠 아일랜드에서 같이 하시면 더더욱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 관리,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원하시는 곳에서 꼭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취업을 하겠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이팅!